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이인선 의원은 오늘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이인선 의원에게 그간 쌓아두었던 이야기를 쏟아내는 주민들. 답성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는 의원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대구 수성구 파동 일대가 재개발되면서 1만 가구 이상 입주가 예상된다. 이에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성 남부선 지상철 건설 추진에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파동 주민센터의 가장 큰 건 교통입니다.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수성 남부선이 되기 전에 필요한 그 우회 도로를 해야 되고 또 이 주민들이 원하는 자그마한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한은 빨리빨리 해드리고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